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신봉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1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 땅 모양은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제 4m 폭으로 이렇게 이제 임시로다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도로보다 한 1m 정도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요. 현재 콩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이제 요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에서 약간 틀어진 방향이고요. 요렇게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집을 짓게 되면 남에서 살짝 틀어진 남서향 방향으로다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동쪽이 되고요. 요렇게가 이제 북쪽이 되고, 요렇게가 이제 서쪽이고, 주변은 이제 소나무, 잣나무는 낮은 동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좋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외집분들 전원주택들이 띄엄띄엄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홍천 시내에서 차로 약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 주변으로다가 공작산, 수타사, 신봉계곡 요런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뭐 약초, 나물, 버섯 요런 산행하기도 좋고요. 둘레길로다가 수타사 유원지까지 내려갔다가 뭐 올라오셔도 1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 모양도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한채 짓고 나머지 일부 텃밭하고 뭐 조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시골에 터잡을 이제 작은 땅 구하시는 분들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지금 이제 한 15평 정도 집을 짓는 분이 지금 이제 기초 공사 지금 이제 끝난 상태고요.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조가 다 들어와 있고, 주변은 이제 전원 주택들도 있고 농가들도 있어가지고 뭐 적당히 그냥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막 놓고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정착하실 때 집을 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바로 그냥 귀촌하셔가지고 시골 생활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가지고 건폐율도 40%라 가지고 100평 전용에도 40평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